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8월의 또 마지막 주, 금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밑으로 처지기보다 위로 땡길 가능성 더 높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자,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외국인 3145억 거래소에서 매수했고, 기관은 마이너스 2600억이네요. 코스닥도 1074억. 기관은 코스닥을 같이 샀네요. 야, 최근에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적 많아요. 일단 전체부터 한번 체크하고요. 선물도 오늘 외국인이 장 안 빠지게 잘 컨트롤 해줬습니다. 마지막에는 1004계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지수 오늘 코스피 지수 플러스 0.67% 상승, 코스닥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플러스 1.55% 상승했습니다. 자, 전체 전강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플러스 1.68이에요. 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일 적당히 끊어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끊어먹은 거 다시 사.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말로만 그렇게 하냐? 아니었죠. 여러분들 보는 거 같이 접속돼 있을 때 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공입니다. 성공. 그죠? 그리고 안 판다 그랬어요. 그거 49,000원 한 5만원 갈 때까지 그건 들고 갈 거예요. 자, 조선 약세, 건설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강세. 자, 자동차 그 다음 턴이라 그랬어요. 그죠? 보험, 은행, 2차 배터리. 2차 배터리 맞죠? 그죠? 남북 경협 뭐 그만. 야, 두산 박협이 이게 진짜 잘 가요. 가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쭉 뿌려놨어요. 포트폴리오 쭉 뿌려놨는데 지수 상승할 거 예측했고 상승했으니까 성공입니다. 잠시만요. 자, 쌈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다 그랬어요. 아침에 5%까지 갔어요. 자, 희열을 느낍니다. 왜? 분석이 맞아떨어지니까. 돈은 여러분들이 버시고 저는 분석이 맞아떨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팬심을 자극한다? 이야, 닥터키 좀 하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 방송 계속 좀 들어주시고 같이 호응해주시고 같이 잘 되는 길로 으쌰으쌰 하면 만족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다 그랬어요. 물론 더 많이 간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 끝까지 가보세요. 어떤 게 더 잘 가는지. 또 좀 못 가면 어때요? 뭐, 지금 적당히 잡은 사람도 지금 뭐 한 4% 이상씩 수익 났는데 5%에서 한 10% 한번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만족 못 합니까? 여러분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대충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 계속 좀 이어나가죠. 자, 오늘 보면 IT, 야, IT가 강해요. 박스권이거든요. 거의 단기 박스권 내지는 여기 그죠?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 이런 거 박스권인데 쳐줄 생각을 잘 안 해요. 만약에 뛰어넘으면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저는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삼성전기하고 SDI하고 관심 가져보세요. 적당하게 눌리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띄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 닥터K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종일 못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종일 쳐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익 더 잘나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낮에는 저도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핸드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생겨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IT 강세, 자동차 분명히 돌아선다 그랬어요. 다음 타자로 돌아설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밑에서 차근차근 들고 가고 있어. 그죠? 그리고 조선주도 뭐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는 여기서 들어가고 뭐 알아서 적당히 하고 있겠지만 여기 정도는 들어가 볼 만합니다. 조선주는 먼저 좀 랠리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건설주는 잠깐 주춤하는데 분할 매수 막 들어갔거든요. 지금 채팅방에 날렸어요. 자, 건설주도 다음 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갈 때 같이 안 갔거든. 약간 쉬어졌거든요. 그럼 많이 갔던 것들 살짝 눌리면 이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GS 건설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철강이 좀 처지죠. 철강이 아직까지 추세 못 떨렸어요. 철강 아직 별로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뭐 이런 건 끝내주더라마는 무슨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화학주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적당히 추가 매수했으니까 여기 위에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삼성화재 역시 여기 있는 바닥권은 맞아요. 근데 제가 끊으라 그랬습니다. 좀 처지기 때문에. 통신주가 확실히 강하긴 강해요. 자, 통신주 혹시나 여기 LGU 플러스 한 15,000원권 내려오면 적당히 담아보세요. 외국인 그냥 막 싹쓸입니다. 싹쓸이. 그러니까 적당히 담아보세요. 오늘 조금 매도세가 좀 많이 잡힌 걸로는 돼 있는데 이게 작아서 그렇습니까? 플러스로 나와있네. 그죠? 야, 죽입니다. 이거 LGU 플러스 뭐가 있는가 봅니다. 관심있게 보세요. KT 이런 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최고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1등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1등이 쉬어갈 때 2등으로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교체 매매 이런 거. 그거 잘해내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사이판 선생님이 네이버 적당히 들고 있다는데, 이걸 대처를 좀 잘 못했습니까? 카카오입니까? 네이버입니까? 여기서 팔고 어떻게 잘 했었어야 되는데, 직장인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잘 반등 넣으면 적당하게 뭐 처리하시고요. 야, 신세계 이런 게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어요. 더 기다려야 돼요. 야, 넷마블로 완전 끝났어요. 이렇게 오늘 주인공은 바이오죠. 오늘 바이오주가 날아간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라젠 같은 거 11% 갔고 메디퍼스트도 제법 뭐 10% 정도 가는 거 확인했었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닥터K가 이야기했는데 5%대 오늘 봤었고 오늘로 끝 아닙니다. 자, 2차 전지도 괜찮고 두산박해, 와 이거 뭐 죽이네. 그죠? 코롱 티슈진 어저께 들고 계신 분 계셨는데, 야, 좋겠습니다. 7% 날랐어요. 다 던지고 나오라 이런 소리 안 했을 겁니다. 20일 깨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오늘 제법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코스닥 급등시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저는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 자, 우리 바이오 계통으로 근무했던 분 또 저희 채팅방에 회원으로 또 모셨는데 바이오 쪽으로 근무까지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공매도 쇼커브링 좀 들어온 거 안 갔냐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여기를 뚫으면 안 되거든. 이런데부터 공매도 들어왔다면 오늘 뚫고 올라가면 쇼커버링 바바바박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권까지 11% 가까이 좀 올랐네요. 넷마블 사지 마세요.
네모블 왜 삽니까? 밑으로 박살났는데.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업종 완전 대표주 1등 정도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쯤 되면 월봉으로 한번 저점 사볼 만한데, 이거 월봉으로도 살 만한 자리 아니고요. 뭐 넷마블이 그렇게 끝내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상향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그냥 별로입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간단히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컨디션 좀썩안 좋기 때문에 뭐 길게는 못할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끝내고 셀트리온 삼형제 하면서 같이 좀 연결해 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딴거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 어떻게 오늘 매매했느냐. 여기 전일 깨질 때 3분의 1 던지라 했고, 여기 3분의 1 던지라 하고, 3분의 1은 들고 가자 그랬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사! 분명히 들었죠? 여기서 던진 사람 사라고. 그래서 다 던졌던 채팅방에 후회하는 여기서 또 집어넣어가 또 먹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잘하는 매매입니다. 처질 만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 잘하고, 다시 지지권에 사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던진다 그랬어. 여기 120일까지 왔는데, 아마 5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보여요. 5만원 가면 절반 정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보십시오. 720대 250입니다. 외국계 그냥 싹쓸이에요. 싹쓸이. 근데 왜 팝니까? 적당히 끊어놓고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죠? 어저께 왜 팔았냐고요? 지수가 흔들흔들 했다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깨지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처졌죠? 그때 토해내기 싫어서 던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무조건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보다 안 쳐져요. 기다렸어요. 오늘 반등할 거 어느 정도, 지수 반등할 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범위 내거든요. 그럼 사는 거예요. 지지권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전부터 슬슬 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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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가 들어갔어. 그죠? 그리고 끊고 나온 사람도 있고, 좀 처지는 거 그냥 패스했어요. 5% 갔습니다. 5%. 그죠? 여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올라타면 다시 사고 사고 여기서 끊어내고 할수 있다. 말로만 하면 못할 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고, 시그널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채팅방에도 그렇게 드렸고, 여기부터 다시 사 들어가자고, 위에서 끊어 먹은 사람은. 그러면 비중은 똑같고, 적당하니 다시 뭐 한번 챙겨가고, 위로 더 열려 있어요.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적어도 48만 이상, 50만에서 청산함하지, 그 밑에서 청산 완전 다안할 거예요. 안나, 야, 반갑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안나, 야. 한미약품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송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 계신 안나, 여기서 크게 안 쳐져야 되는데 밑으로 좀 쳐졌습니다. 자, 사살 빠져야 돼요. 그 다음날, 야, 가마 올렸어요. 안나 본전 가기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나. 들립니까? 오늘은 들려요? 적당히 눌리고, 이거 안 깨고 돌아내면 닥터K도 매수에 가담해 볼 정도로 이제 턴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45만 7천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 적당히 주면 닥터K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랠리 쭉 나오면 손실폭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잘 들리세요? 들리면 1번. 야. 솔방울님, 외근에서, 야근에서, 저도 머리 어지러지래요. 계속 너무 무리했어요. 자, 안나님, 그거 남기십시오. 그 뭡니까? 매일 남기시라니까, 지금?
제가 채팅방 초대한다니까요. 왜안 남기세요? 잘안 들려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좀 남겨주세요. 글자로. 저 탭이라서 되게 늦어요. 채팅방 초대한다고 메일 남기랍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외 동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케어하고 싶어요. 능력이 그만큼 될지 몰라도. 삼성바이오 됐고요. LG화 적당합니다. 걱정 안 해요. 자, 이중 바닥 스타일이고 다 돌려내고 여기 한번 정도는 저항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띄우면 여기 위에 올라가요. 38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와서 그렇지 외국계 살짝 잡혀주고 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배터리 강자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안에 들어간 배터리 이런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알아주는 탑입니다. 탑.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탑이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적당히 들어가도 아무 문제없는 구간입니다. 자, 현대차 갈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외국계 또 들어왔네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홀딩. 현대건설. 살짝 눌리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되네요. 왜? 밑에 이평선 3개 있어요, 3개. 자, 60일이 슬쩍 커브 틀면서 돌아설 거고, 이거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탁 돌아서면서 양봉 딱 쓰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포트폴리오 그렇게까지 정리할게요. 자, 상상인도 여기 살수 있어요. 분명히 위에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다고. 아니, 위에 올려놨어요. GS 엄청, 잠깐만, 상상인. 외국계 또 돌았어요. 닥터캔 기관 외국인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는 쳐다를 잘안 봐요. 이거 관심 있게 보세요. 제가 꼭 이야기 안 해도 위로 띄운다 따라가세요. 20이라고 인접했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걱정이 없습니다. GS온쇼핑 가지 않습니까? 밑으로 빠집니까? 위에 있어. 위에 있는 거 치고 이상한 거잘 없을 거예요. 제 콘텐츄리 이것도 여기서 적당하니 양봉 쓰면 6,500원 정도 양봉 쓰면 한번 접근해 보세요. 물론 약간 저항대 있긴 한데 적당하니 접근해 볼 만할 겁니다. 외국계 매수세 또 들어왔어요. 이거 컨텐츠 관련 OTT Over the Top 맞냐? 양양아 맞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온라인 동영상 볼수 있는 그런 테마 넷플릭스 그와 관련해서 컨텐츠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 자,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3.8% 쌈바 5% 수익 내고 홀딩총.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8% 수익 나기가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에요? 완전 저점에서 잡았어요, 정말. 그리고 8% 같으면 1년 동안 8% 이상 이자 주는 데 있습니까? 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얼마 한 달도 안 돼서 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도 꼽아도 부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있다 한 2억 꼽아도 이거 부담되는 됩니까 부담 없어요 껌이에요 껌 삼성전자 2억은 삼성전자 전체 정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저 꾸려갔다 생각합니다 수익률에도 크게 지장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10% 나를 만약에 나르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타이밍 제대로 잡은 겁니다 닥터K가 예, 그게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좋은 쪽으로 세뇌가 이제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마인드 컨트롤 시키고 있는 겁니다. 버틸 겁니까? 버틸 겁니까? 모가지 따였는데 버텨요? 그럼 다음부터 이런 상황 나오면 그때 거품 물던데 던져야 되겠다. 걱정을 하지 마. 밑에 다 받쳐놨네. 밑에 지지권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세뇌되는 겁니다. 괜히 큰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닥터K 부드러운 남자예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럴 때 깨질 때 여러분들 던지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안 던지면 정말 큰 손실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양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살수 있어요. 사시면 돼요. 사고 싶습니까? 던지고 싶냐고요? 여러분들 던져야 돼요.
모가지 따였어요, 모가지. 안 던지면 죽어요. 이래야 좀 생각이 나죠. 사, 다 받쳐놨네. 액센트입니다. 액센트 강약 조절. 아시겠습니까? 닥터 K 원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눈물 많고 가슴 여린 남자예요. 저 가슴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만든 분들 몇 분 있어요, 솔직히. 가슴 아팠어요. 당신 생각나서 눈물 몇 번 지었어요. 홈 부르면서. 누군지 아실 겁니다. 돌아오세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적당히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래서 적당하다. 적당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신 분들 계속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만큼 같이 방송을 제가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하는데 그만큼 같이 집중하고 있으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습관적으로 나중에 지금 한몇 개월 되신 분들 계시죠? 습관적으로 이제 눈에 탁탁 들어온다니까요. 이거 사야 된다는 생각 안 들면 주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살만하다 안 하다 제가 몇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살만하다 1번, 이게 살만하다 2번, 1번 2번 둘 중에 한번 남겨보세요. 다시 이게 살만하다 1번, 이게 살만하다 2번, 딴거다 집어치우고 딱 차트만 보고. 뭐 딜레이가 있는지 누르시는 분 별로 없는데, 자,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결론은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딱다 끊고 나면서 확실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닥터 K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어차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셀 삼형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한판 대결이에요.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기본적 분석을 잘하는 선수 였는데 저 만나가지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 가미가 됐는데 그 선수가 이거 못하겠대요. 연속 적자 기업이고 분식 회계에다가 도저히 기술 회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 못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닥터 K 그랬습니다. 나는 이거 살만한 것 같은데, 야 재밌다, 야 지우야, 이번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한판 대결이구나. 일단 제가 먼저 이기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삼성전기 말씀하셨는데, 삼성전기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 맞아요. 따라가기. 삼성전기 어떻게 봐달라고요? 얼마에 샀다 이런 거 남겨주세요. 자,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고 가는 거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분봉 매매가 가능한 사람이 쫓아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빨리빨리 대응하기 힘들다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물리기 쉬워요. 적당히 눌려주면 15만 원대 정도 오면 양봉 쓸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매도 시점 이런 거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려요. 본인이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인가 샀죠? 얼마에 샀는가 남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칭첸, 이거 붙이면 되는 거 맞죠? 72만원요? 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본인이 개인정보가 약간 오픈돼도 상관없다면 얼마나치 샀어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한국 돈으로 얼마나치 샀는데요? 많이 안 샀으면 그냥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훨씬 낫고요. 되게 많이 샀다면 그것도 끊고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시간 엄청 걸리고 잘하면 그 가격 안 갈지도 몰라요.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완전 꼭대기 중 최고 꼭대기 샀잖아요. 60만까지 가는 것도 버거울 수 있어요. 갈 가능성 좀 있지만 60만까지 같으면 몰라도 제가 한 60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 72만원이면 진짜 좀 참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손실이 거의 확정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가봐야 알긴 합니다만 1억 야. 지금 70 얼마면 지금 20 얼마 빠진 거 아닙니까? 20 얼마 같으면 70에 20 얼마 같으면 30% 정도 깨졌으니까 한 3천만 깨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벌써 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기회 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까진 것도 까진 거지만 이 동안에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까졌거든요. 그죠? 야 30% 언제 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만 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잘 들어가가 한 5%에서 10% 먹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 한 3, 4% 먹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만 해서 벌써 한 10% 20% 먹을 수 있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손절을 빨리빨리 안 하면 그게 나중에 불가능하게 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기분 어쩌나. 이젠 팔려 한다. 그러면 채팅방에 초대했으니까 적당할 때 파세요. 자, 그런데 지금 크게 팔 필요 없어요.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팔긴 좀 그렇고. 자, 눌림목 주면 다시 반등이 이제 반등 사이클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갈 필요 있어요. 지금 인터넷 오늘 잘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잘 물어보세요. 인터넷이 안 될 수가 없어. 아예 안 되고 막 자꾸 이상하게 나올지 몰라도 목소리는 안 들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생방송 이렇게 같이 들으면 좋죠. 그 다음에 못 들으면 채팅방 있으니까 오늘 유플러스 빠질 때 500매수 했다. 유플러스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리고 현대건설 56,800원. 그 다음에 현대약품 7,300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목소리 작지 않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들을만하다 1번. 왜냐하면 제가 약간 띄우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소하고 다르게. 괜찮다면 요정도 거리 유지하려고요. 알파홀딩스 예전에 이야기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저 솔방울님이 아까 유플러스라 그랬죠. 15,389원. 자, 종목 상담하면 또 시간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해야죠. 합니다. 아, 좀 어지러워요. 지금 진짜입니다. 지우야, 우리 스타크래프트도 해야 되는데, 그지? 방제목은 경이 바보다. 경이 바보. 자, LGU 플러스부터 해볼게요. 오늘 빠질 때 15,380원. 오, 나름 잘했어요. 나름. 이게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없었으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잘 안 생기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있고 여기 전저점도 있고 대박 깼는데 급하게 다 들어올렸다.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 자리가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샀는지 아니면 야 여기 인근을 보고 샀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대충 샀다 8번 아니야. 여기 전저점이나 볼린저 밴드나 이런 거 보고 닥터케이 한번 이렇게 잘 가던 건 한번 쫙 빠질 때 사면 좋다던데 해가 샀다 7번.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사고 그런 거 생각해 샀다. 그럼 잘하셨어. 이렇게 끝내주게 가는 거는 한번 휘청할 때 사놓으면 만약에 밀려도 여기서 한번더 사놓고 하면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조금 매매하실 줄 아는 분인데. 채팅방 초대 또 1순위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다 초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려 나갈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같이 하시고 농땡이 부리고 공부 안 하고 하면 알아서 도태되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댓글로 남겨야 됩니다. 안 남기면 초대 안 해요. 자, 잘하셨어. 그러면 1차 목표치 여기 15,940원. 오늘도 외국계 이거 지금 또 플러스 잡히네, 그죠? 야, 외국계 싹쓸이에요, 싹쓸이. 5G 괜찮아요. 통신에 어느 정도 모멘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셨고, 1차 목표치 여기고 강하게 들어올리고 내일, 그러니까 여기잖아 지금 종가가. 여기 헤딩 안 하고 강하게 가면 홀딩 좀더 하시고 1차 목표 여기서 올라가 튕기면서 비실비실하면 슬슬 끊으면서 하세요. 근데 여기 이평선을 돌렸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더 밀려버리면 적당히 끊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 밑에 처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사자마자 500원 올랐네요. 500원이 한 2, 3% 올랐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대건설 56,800원. 언제 사셨어요? 여기 정도에 사셨어요? 어쨌든 뭐 56,800원 적당합니다. 반등세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북미 간에 어느 조금 좋은 호재, 좋은 이야기 한만 나오면 무조건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들고 가세요. 빨리빨리 끊어내고 빨리빨리 할수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적당히. 64,000원까지 당장 들고 갈수 있고, 닥터K도 편입해가 있으니까,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를. 현대약품 7,300원. 자,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좀 붙여가면 이야기해 볼게요. 약간 지금처럼 약간 떨어지는 것보다 붙여가는 게더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듣기가 더안 좋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더 좋습니까? 지금 하는 게좀더 좋다. 1번. 너무 붙여가니까 좀 별로네. 2번. 그러니까, 붙여서 하는 것보다 뛰어서 하는 게 낫다. 1번. 아, 약간 띄우는 게 낫네. 안 그래도 아까 약간 모니터링 해보니까 너무 가까이 하면 퍽퍽거리거든요. 알겠습니다. 현대약품을 7,300원. 아, 이건 물렸네. 제법 높게 물렸네요.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샀다 했던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높은 데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지면, 여기에 뭐라고요? 아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가 모가지 따이는 자리라고요. 깨지면 올라가봤자 다시 튕겨 내려온다고요. 목이 잘리면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어느 자리가 목 잘리는 자리라고요? 적어도 60일 깨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끝. 쳐다를 보면 안 돼. 살까? 이렇게 안에 있는 것 중에 살까 해야 되는데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돌파해낸 초입 여기 정도면 살때 별로 없어요. 여기 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잘할수 있는 사람은 몰라도 경험 많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났어요. 목이 잘렸기 때문에 반등해도 그건 다 튕겨 내려온다니까요. 이평선 다 꺾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추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평선 내는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5,100원 안 깨면 밑으로 안 처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지하는가 여부 보고 여기와 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6,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자, 너무 지지부진하다. 밑으로 흔들흔들한다. 끊어내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6,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시간 한참 걸려요. 그 대신에 시간 한참 걸립니다. 몇 달 걸릴 거예요. 아마 7,000원 특별한 뭐 호재 없으면 7,000원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그동안의 기회비용을 내가 날리기 싫다 싶으시면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시간 걸릴 겁니다. 자, 정리하죠. 5,100원 깨면 손절하기를 권유드리고요. 여기 강하게 5,800원 이상 뚫고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만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알파홀딩스 다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거네. 그죠? 그래요. 솔방울님,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CJCGB 71,000원. 자,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 알파홀딩스가 13,000원. 이런 거는 지지부진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적당히 먹고 나면 끊고 나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고 저는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횡보해가 이제 돌려냈으니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평선 한번 돌파 시도 나오고 제법 목표치만큼 왔다는 게 눈으로 보이죠. 이렇게 N자 목표치로. 그러니까 눌림목 주면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어요. 주가로 만약에 사서 강하게 돌파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내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넘으면 16,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16,000원까지. 자, 만약에 밀리더라도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눌린다면 당장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은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려고 폼 잡는다. 그럼 적당히 끊고 주도주로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잘 못 가요. 개별주예요. 앞에 막점 상가 갔다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의견 드립니다. CJ, CGB 잘할 수 있다, 내가 끝내주게 할 수 있다 하면 하세요. 그렇지 않다 생각이 본인이 스스로 드시면 적당하니 끊고 나오십시오. 적당하니. CJ, CGB 71,000원. 야, 이것도 위에네. 이것도 뭐 딱 첫마디가 무슨 말 나올 것 같습니까? 모가지 깨진 자리에서 들어갔다고요. 그럼 모가지가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나요. 안 던진 게 잘못입니다. 안 던진 게 잘못이에요. 본인 산 가격대가 목이 따이는 자리인데 샀어. 그죠? 그거보다 약간 위에였으니까 달랑달랑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깨고 내려오면 던져야 돼. 손절. 아, 손절 안 하니까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지금. 그죠? 한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들어갈 때 미리 목표치와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언제까지 어느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목표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졌기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우하향으로 완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장났다 봐야 됩니다. 5만천원을 마지노선으로 여기를 깨면 던지시고 반등해도 55,000원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 55,000원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그럼 지지부진 하다가 5만천원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돌아서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이 살짝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좋아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매도 뭐 세력 있지 않았겠어요? 그 때린 애들이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어쨌든 안 좋아요. 기관이 사 들어온 거 치고 안 올라가네. 희한해요. 55,000원 못 넘어가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인다. 55,000원 깨지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니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4월에 매집했다고요? 본인이 산 거는 매집이라 잘 안 하죠. 매집은 억수로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딴지 거는 것 같으니까 4월달에 그냥 샀다. 그죠? 4월달에 샀다.
산거 좋아요. 올라탔으니까 산거 좋은데,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깨지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장 큰 실수. 이거 깨질 때안 파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깨지는 순간 목이 따였다니까? 목 따이면 사람 삽니까? 죽어요. 추세가 죽었다고, 추세가. 추세가 목이 따이면서 죽었다고요. 칼로 팍! 베이가지고 피가 팍! 터지면서 죽었다고요, 추세가. 살아날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고, 살아나기가. 목에 꿰매야 되고, 진짜 명의한테 가가 겨우 잘, 봉합을 하면 잘 살아나요, 잘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죽어요, 죽어. 추세가 죽었어. 명심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 이거 하나만 다 명심하세요. 딴거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목이 따이면 죽는다더라. 목에 피가 철철철철철철 흘러나오면서 추세가 다 죽었네. 야, 다음부터 이렇게 추세 꺾이는 초입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겠다. 손질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 여러분들 몇천만 원 이득 보는 거나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억의 제 말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환상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깨지는 거 지켜보지 마세요, 다음부터. 잘 몰라서요.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잘 모르고 돈 놓고 많이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제가 핀잔 드린 거 아닙니다. 여기 복 많은 김 여사님 계시는 거 모르겠다. 김 여사님! 오늘 조용한 거 보니까 듣기만 하고 있나? 복 많은 김 여사님이 제 만나기 전에 이랬어. 어디더라? 여긴가? 여기 아니고.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꼭대기 위에 이런 데만 샀어. 이런 데만. 그래, 제가 되게, 혼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살아서 산 재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앉아. 적으라니까. 그렇게 적어요, 또. 그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입니다. 공부 안 하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자, 진짜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한돈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또 몰라요. 인생이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 진짜 망가진 사람 많이 봤어요. 저 비롯해서.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딸 시집 보내야 될돈 1억 모아놓은 건데, 남편 퇴직금인데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굴 색깔 보면 딱 나와요. 야, 인생 살기 싫다. 딱그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살고 싶겠습니까? 1억 중에 5천만 날렸는데 죽으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괴롭단 말이죠. 저도 경험해봤고. 아, 100만 원 같으면 아유 씨, 떡 사먹었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안 해! 이래버리면 됩니다.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 까지면 되게 부자 아니고 쏙 쓰리잖아. 힘들어요. 근데 공부 안 한다고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예, 나나야님, 반갑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또한 50분 했네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종 모양 딸랑딸랑 나오게 해줘야만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알림이 갑니다. 닥터K 생방송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 같이 듣기에 좋겠죠? 닥터K 무료 방송, 주식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된다. 최근에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퍼펙트하게 떨어져요. 사람이니까 다 맞추지 못합니다. 80에서 90% 이상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신 분들만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아침에 중요한 시간 1시간 가까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점심때 또 한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장마치고 오늘 어땠는가 한번 체크하고 9시에 공부 방송합니다. 무료로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렇지. 체력만 되면 최근에 좀 무리하니까 대번 지금 효과가 오는 거예요. 안 좋은 효과가. 머리가 빙 돌려요. 우는 소리 고마워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옆에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하실 분 하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집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